돼고기를 먹지 말래서 내가 순대를 먹으러 왔는데 순대를 먹어도 나는 돼지고기 불쌍해 지능 높은 돼지 난 불쌍해 죽겠는데 니들은 왜 개고기 먹지 말자고 지랄병을 하는지 모르겠다. 돼고기를 먹지 말아도 나는 돼고기를 먹을 거야. 순대국이랑 보신탕이랑 개고기 수육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 다 똑같지 않냐 여러분? 아니, 개고기 수육이랑 돼지고기 수육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이들이 하도 지랄병을 하니까 내가 어? 오늘 이제 순댓국을 먹고 왔는데 보신탕이랑 그다지 다를 게 없다. 맛이 오히려 밀리지. 밀려 보신탕한테. 응? 하지만 내가 오늘 먹어보겠다. 한참 밀려 보신탕한테. 이 순댓국 순댓국이나 또는 설렁탕이 아무리 맛있어도 보신탕이랑 같은 레벨이 아니야. 가격은 씨발 똑같은데. 응? 부추를 이렇게 넣어서 먹어도 개고기나 보신탕이 설렁탕하고 이 순댓국을 압살해 버린다. 네, 형님이 오늘 또 맛보도록 하겠다. 하겠는데 뭐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모양 비주얼은 그냥 개고기랑 개고기 보신탕이랑 다를 게 없다. 하지만 먹을 때 이렇게 먹지만 이 보신탕이 얘보다는 더 맛있다. 왜냐? 소고기 맛이 나니까. 얘는 아무리 꾸며도 보신탕보다 못 따라가는 돼지고기 맛이 나는데 그냥 개고기는 이런 레시피가 이렇게 맛소금이 아닌 맛소금이 아닌 그냥 고추장하고 이런 거 거기다 또 플러스 뭐 이렇게 저기 와사비 연겨자 이런 게 막 나온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 이거를 먹나 개고기를 먹나? 같은 가격이면 나는 개고기를 선택하겠다. 아무리 헐렁탕이나 또는 이 순댓국이 발버둥 쳐도 개고기는 못 쫓아온다. 이 비주얼은 비슷한데 얘랑 뭐 보신탕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왜 보신탕을 먹지 말라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는 솔직히 여러분 돼지 키워봤어요 여러분? 난 돼지 키워봐서 알잖아. 돼지 또는 닭 이런 병아리 얘네들이 더 훨씬 귀엽다. 솔직히 말해서 키워본 사람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병아리가 훨씬 귀엽다. 개보다는 강아지는 당연히 강아지는 귀엽지. 근데 이 개로 넘어가면 이게 귀엽지 않고 싸나워. 응? 으르렁거리고. 돼지는 안 그렇다. 돼지 귀엽지. 응? 예, 송아지도 귀엽고요. 예. 네비 형님이 오늘 먹어보겠는데 예, 오늘 예, 봤지만 이 비주얼은 개고기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게 순댓국이나 개고기나 뭐 똑같지 않냐 님이? 응? 근데 왜 이건 먹고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는 개고기 내장이 아니잖아. 개고기잖아 개고기. 개고기를 먹는데 응? 이 내장을 먹는 사람들이 마치 개고기 그냥 이거 말고 이건 내장이잖아 이거는. 순댓국은 내장을 주는 거야. 근데 개고기는 이렇게 욕을 줘. 그러면은 개고기가 훨씬 개이득이지. 개고기는 고기를 주는데 순살을 주고 근데 이 순대는 내장을 줘. 내장을 주고 설렁탕은 국물만 덜렁 국물만 주고 이러는데 왜 그거를 먹냐 말이야. 개고기를 먹어야지 고기가 나온다. 뭐야 이게 내장 뭐야 이거 내장 꼴렁 내장 주는데 여러분 내장 먹을래 아니면 개고기 먹을래? 개고기 먹는 거예요. 예, 존나 맛있습니다. 진짜 존나 맛있어요. 저 족발 먹는 기분? 돼지 족발 먹는 기분이랄까? 소고기 맛 나는 돼지 족발집 족발 기분? 예, 이건 뭐 내장이네 이거는 순대 내장. 이씨 뭐야 이거 돼지 내장이잖아. 나 같으면 이거 먹을 바엔 차라리 나 같으면은 아 진짜 개고기 먹고 싶다.
같은 가격인데 이 비주얼 난 이게 솔직히 더 극혐이다. 나는 개고기를 먹고 싶다.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개고기 먹으러 가자. 얘들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더 낫지 않냐 개고기가. 봐봐 내장 내장 이것이 내장 내장. 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응? 응? 솔직히 비주얼은 비슷하고 먹어보면 눈 딱 감고 먹으면 개고기가 점수가 10점 설렁탕은 한 6점 뭐 설렁탕은 6점 뭐 순댓국도 한 6-7점 뭐 그렇게 가는 거지. 자, 6분 영상 찍고 먹어보도록 하겠다. 모르겠어 난 왜 내가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